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4번째, 로마서 8장 31절, 3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어둠의 저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제가 읽었던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제목인데, 어둠은 그 자체로 절망과 실패가 아니므로 그냥 그 가늠할 수 없는 그 어둠을 인정하고 그 어둠에 저항하려는 그런 몸부림을 멈추고 체념하면 서서히 그 어둠의 저편이 보인다, 밝아온다 하는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라는 건 이것은 나에게, 적어도 나에게는 오면 안 돼라는 그러한 저항에서 기인한다라는 걸 아십니까? 왜 나에게만? 감히 나에게? 뭐 이런 그러한 저항이 그 자신을 진짜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의외로 그 고통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속에서 의미를 찾기도 해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그 고통이 감사거리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 어둠의 저편이라는 소설 속에 이런 에피소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어떤 삼형제가 바다에 나갔다가 태풍을 만나죠. 그리고 그들은 어느 무인도에 닿게 됩니다. 그 무인도에서의 그 첫날 밤 세 사람의 꿈에 신이 나타나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거의 철학자에 가까워요. 그리고는 그 삼형제에게 제안을 합니다. 둥근 바위를, 커다란 바위를 굴리면서 앞으로 나가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을 만나면 그 바위 굴리기를 멈추고 그곳에 정착하여 살라라는 제안이었어요. 거길 너에게 주겠다. 이런. 다음날 삼형제는 큰 바위를 굴리면서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살 곳을 찾아가는 길이었지만 고생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바위를 굴리면서 가야 되니까. 막내가 제일 먼저 기권을 했습니다. 막내는 그냥 바닷가에 멈춰 서서 난 여기서 물고기나 잡아먹으면서 살겠다라고 했어요. 둘째는 산 중턱까지 가서 그곳에서 포기를 했어요. 난 여기서 이 풍성한 과일이나 따먹으면서 살겠다. 본래 참을성이 많던 마다들은, 장남들이 꼭 그래요. 마다들은 끝까지 바위를 굴려서 산 꼭대기에 당도했어요. 근데 그곳에는 과일도 없고 물고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황량한 땅이에요. 어둠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데 엄청난 고통을 감수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서니까 아래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과일을 수확하고 있는 둘째의 모습도 보였고 힘겹게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막내의 모습도 보였어요. 마다디 혼잣말합니다. 난 후회하지 않아. 여기는 물고기도 없고 과실도 없고 심지어 춥기까지 하고 외롭기까지 한 곳이지만 난 여기에서 누구보다 멀리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저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나는 볼 수 있으니까 이 고통, 이거 후회하지 않아. 여러분은 어떠세요? 삶의 본질과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열심히 물고기잡이와 과일추수로 분주한 아들들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물고기와 과실은 충분하지 않지만 그런 삶의 고통을 통하여 삶의 본질과 내용을 올바로 알아가는, 뭔가를 보는, 세상을 보는, 그 본질을 보는 마다들로 살고 싶으십니까? 인간의 인생이 절대자에 의해 많이 털리면 털릴수록 인생이 더 많이 보인다라는 금언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현자들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악인도 광고 카피에서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내려올 때는 보이는 것이 산의 진실이다라고 말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악다구니를 부리면서 산 꼭대기를 향해 기어 올라갈 때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내려오면서는 하나하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산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인생들은 하나같이 위로 위로 올라가려고만 하죠. 인생의 의미나 내용이나 본질 같은 거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꼭대기를 향해 달리기만 합니다. 막내에 해당하는 이들은 누구보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것으로 자기의 고지 꼭대기를 점령하려 하고, 둘째에 해당하는 이들은 누구보다 많은 추수를 해서 자기의 고지 꼭대기를 점령하려 합니다. 열심히 꼭대기를 향해 달리는 거죠. 그들이 그 길에 있는 동안 그들의 눈에는 물고기와 추수할 곡식, 과일만 보여요. 그러다가 자기의 성에 차지 않으면 그것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으로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만족한 지점, 내게 닥치는 그 고통과 고난은 거기에 도달하면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굳은 신념 하에 그 고통과 고난을 막으려고 그 만족을 향해 열심히 일을 하면서 고스란히 그 고통을 다 겪어요. 왜? 인간들은 절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악다구니를 부리면서까지 열심히 달려서 자신이 상정해놓은 안하무인의 그 고지를 점령하려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다른 이들의, 내 밖에 다른 이들의 눈에 비치는 그 나, 그건 나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 밖에서 자기들이 주관적으로 봐주는 나지 그건 객관적인 실체의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 남들의 눈에 비치는 그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입니다. 아닙니까? 이 역사 속 모든 아담들은 하나같이 다 내 밖에 다른 이들이 나라는 일을 어떻게 평가해 줄까에 온통 마음을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립니다. 좋은 차로 옷을 입기도 하고 멋진 집으로 옷을 입기도 하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펙으로 겉옷을 해 입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밖에 다른 이들이 나를 부러워해주고 가치 있다 인정해주면 그것을 행복과 기쁨으로 삼아요. 그에게 있어서 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아주는 나예요. 안타깝게도 그는 진짜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걸 죽은 인생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가짜 나를 열심히 구축하며 살면서 진짜 나가 지향해야 할 목적지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간이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향해 달리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나, 그 나가 초라해 보이고 성에 차지 않고 비참해 보이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달아보았을 때 그러면 스스로 고통 속으로 기어들어가 버리는 게 진리밖에 인간들인 것이에요. 세상이 합의해놓은 가치 기준에 달아보아 가치 없음으로 평가가 되는 자신이 미운 거예요. 인간 세상의 고통의 본질을 추적해보면 하나같이 전부 똑같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해요. 그게 기특한 것 같죠? 성경은 그걸 죄라고 했습니다. 그게 인본주의요? 율법주의의 핵인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나, 열심을 부리는 나. 구원이라는 건 그러한 세상과 세상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차피 세상과 그 세상이 생산해내는 사건들과 현상들은 보이지 않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허락되는 것들이에요. 심지어는 나를 평가하는 내 밖에 그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 나의 구원의 여정에 필요한 한시적 소품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품들의 평가에 일이 일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난과 고통을 비롯한 인생의 모든 현상들은 진리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가치 없다 평가를 받은 자신을 바라보며 아파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먹을 밥이 없어서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살 집이 없어서 이 한 몸 누일 방이 방 한 칸이 없어서 그렇게 괴로우신 거예요? 적어도 성도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 인생의 모든 것은 전부 파스, 선의 재료로 주신 거란. 성도는 그걸 인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본문 아니에요,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데 사용되는 것. 그 모든 것,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들들에게 넘겨진 그 파스, 모든 것을 카리조마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 여러분이 겪고 있는 오늘 아침에도 목매달까 말까 하고 나온 그것도 카리조마이, 선물이라고 그래요. 파스, 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바울은 바로 윗구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미리 부르시며 카라 미리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했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쓰기로 결정했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변치 않는 불변의 원리 같은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하고 그 원리들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게 31절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겠다는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선으로 합력시켜 쓰시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거기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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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좀 빼달라고 얘기하겠느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이 역사인 것이라면 그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주신 것이겠느냐 우리가 미워서 벌 주려고 주신 것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자 아니냐 우리 아버지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 인생에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그걸 고통으로 감지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너희들의 대적으로 준 거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무슨 사탄 마귀 새끼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까봐 걱정이냐? 이런 말이 아니라 고통이 대적입니까? 환란이 대적입니까? 적신이 대적입니까? 칼이 대적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부 30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32절이에요. 본문 32절. 32절에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 아들을 넘겨받은 파라디돔이 넘겨받다 넘겨주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아들을 아들로 넘겨받은 아들 아들을 받은 자는 씨를 가진 자니까 아들이죠. 자, 아들을 넘겨받은
그 마다들, 우리가 전에 공부한 마다들의 동생들,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에요, 그것이. 아들을 진리로 넘겨받아 아들이 된 자들, 적어도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선물로 보여줘야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카리스마. 가난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이별이나 실수나 실패나 나쁜 습관들이나 심지어 죄까지도 그런 것들로 인해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거야말로 선물 아닙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늘의 참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로 인해 세상 것들은 많이 잃은 것처럼 보여지고 나도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가치 있는 참생명을 얻는 데에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다면 그게 나에게 선물, 카리소마이 아니냐? 이런 말이죠. 그게 정말 피조물들과 그것들의 세상을 진리로 보아내는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피조물들 안에는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그 사건들과 현상들과 그 여러분의 현실들 그게 다 포함된 거라니까요. 왜 이거를 질병으로만 봐? 왜 이거를 고통으로만 봐? 왜 이걸 아픔으로만 봐? 제발 아들들아 나타나서 이게 뭔지 좀 알려다오. 드러내다오, 밝혀다오, 탄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나타나야 그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는 이 아랫세상의 피조물들이 오명과 누명과 오해를 벗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외모를 안 본다 그러니까 뭐 안 씻고 다녀도 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뭘 본다 그래? 마음을 보신다 그러죠. 중심을 보신다 그러죠. 그 마음이 뭘까요? 진리를 그 마음으로 가진 그들을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란 단어를 카르디아, 심장이란 단어하고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본다니까요. 그 마음, 그 생명, 그 심장, 그 진리, 그걸 갖고 있나를 보시는 거지 여러분의 외모를 안 본단 말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은 겉모양에 절대 속지 않으세요. 겉이라는 건 항상 속이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지 겉의 것에 묶여버리면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나타난 것 그건 진리가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 자체를 나타난 것을 자로 삼아 실망하거나 절망할 건덕지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적어도 성도라면. 좀 더 제가 깊이 한번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주까지 가야 이게 완료가 될 텐데 오늘도 한 반쯤 하다가 중간에서 끊어질 거예요. 그러나 기대를 갖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할게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그 갖고 있는 단어의 그 개념들, 어둠, 죄, 사단, 마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개념 정의를 확실하게 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던 게 뭐예요? 그들을 진리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진리로 가지 못하게 그들을 막아버렸던 게 뭐예요?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던 게. 아니 그게 없었으면 차라리 괜찮았을지도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그 진리로, 그 은혜의 진리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독사의 새끼라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눈과 귀를 막은 게 뭐예요? 율법과 성전이죠.
그들은 성전을 그냥 섬겨버렸고 율법을 몸으로 그냥 행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향해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과 율법을 그런 용도로 주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거기에 진리를 담아 티데미, 차서대로 진설하여 이것으로 이스템이 똑바로 서라고 진리를 담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내어준 진리의 모형들을 통해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곧 그들의 눈과 귀를 막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눈과 귀를 막아 그 진리를 못 보게 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사단이라 그러지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몸이 허약해지면은 방구석에서 보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만들어낸 거지. 자, 히브리어로는 샤탄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사타나스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이 사탄을 그냥 헬라어로 음역해 놓으면 사타나스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뭐냐면 뱀이 아래 것으로 분석을 해버리면, 가르쳐버리면 그걸 그냥 대적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사탄이란 단어는 고유명사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 명사예요. 그럼 반드시 그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탄 그러면은 아, 그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나중에 주님과 전쟁할 그거? 이렇게. 사탄이란 말은 그냥 대적자예요. 그래서 다윗의 대적자가 다윗 보고 저거 사탄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탄이 좋은 편도 사탄, 나쁜 편도 사탄, 서로에 대해서 대적자니까 이렇게 불러요. 그 단어 자체를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사탄 이렇게. 대적자, 내 대척점에 있는 거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를 못 보게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그것이 뭐예요? 진리의 편에서 바라보면 사탄이라 그러죠. 그걸 성경이 뱀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뱀.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옛 뱀이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진리의 대적자, 진리를 못 보게 하는 거. 그렇다면 성전과 율법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묶여버리면 성전과 율법이 곧 사단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러면 그게 곧 뱀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땅에 성전으로 내가 성전이야 내가 율법으로 왔다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로 그 그리스도의 영, 그 진리에 당도하지 못하면 그 예수는 나에게 뭐예요? 뱀, 사단이란 말입니다. 그때 그 예수가 다른 존재, 그거가 아니라 그 예수가, 그 성전이 여러분의 성경이 그 진리를 못 보게 했을 때. 그러나 그 아들로, 그 성전으로, 그 성경으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것이 구원이요 생명인 거예요. 그가 아들을 진리로 넘겨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만 그 예수, 그 성경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껍데기로 보면 뱀, 나를 죽이는 뱀. 근데 성전과 율법에 걸려 넘어짐으로 해서 성전과 율법을, 예수를 사단으로, 뱀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예수에 걸려 넘어져서 그 예수를 뱀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가 그 성전, 그 율법, 그 예수라는 불뱀,
불뱀이라는 건 물, 진리가 아닌 것, 그 반대편의 것의 뱀이란 뜻이에요. 그 뱀에, 불뱀에 물려서 죽는,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걸림돌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똑바로 진리로 보완하지 못하면 그가 거치는 돌이요 부딪히는 반석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그 돌이. 사단이, 마귀가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게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당신을 뱀으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니들이 나를 뱀으로 만들어? 그러면 니들이 그 하나님 믿는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뱀의 자손이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율법주의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율법주의자들을 뱀의 아들, 독사의 아들이라고 부르세요. 율법, 성전, 예수를, 이들이 율법을 몰랐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안 지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오신 예수가 여기 있어요. 니들은 이렇게 줘도 모르니? 그래, 내가 말하는 성전, 말하는 율법이 왔다 라고 그분도 서 있어. 그런데 그걸 진리로 보지 못하고 그냥 율법, 그냥 성전, 그냥 제사로 봐버리면 그들이 뱀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뱀으로 믿고 있구나, 사단으로, 대적으로 오히려 믿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뱀으로 구원에 이르려 하는 자들, 반대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 알면 그들을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자의 관점, 즉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그 뱀의 자손들에게 진짜 성전, 진짜 말씀,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사단으로 보이겠죠? 저거 뭐야? 저거 사단이네? 우리의 대적자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예수님 진리를 그 진리로 보완하지 못하고 그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그 진리를 바알세불이라고 불러요. 사단이다, 이렇게 불러요. 누가 보면 11장 1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벙어리 귀신이라는 건 다이모니온이에요. 그냥 나쁜 말을 갖고 있는 자, 그 좋은 말, 참말, 진리의 말을 못하는 자를 벙어리 귀신 들렸다. 귀신이라고 자꾸 번역을 하니까 다이모니온은 그냥 말, 나쁜 말을 갖고 있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벙어리라는 병은 없어요. 뭐 혀가 잘리던가 사고로 그럼 몰라도 듣지 못하는 자가 말을 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 듣지 못함에 의해 그 말 못함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벙어리는 진리를 듣지 못해서 그 말을 하지 못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한 자를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바로 요 위에 산상수훈이 붙어 있거든요. 진리의 말로 그를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로 고쳐줬다는 거예요. 터지게 만들었어요, 말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니까요. 근데 거기가 성전 마당이었죠.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셔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산, 코호로스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에 가서 이 성전이 뭐에 대해서 그 내용을 진리로 담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내가 말해줄게. 그래 놓고는 쭉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이니까, 첫 강의니까요. 이 표적이 그 산상수훈 주기도문 바로 밑에 이제 붙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성전의 내용인 진리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니까 벙어리 귀신이 나갔다 그래요.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주님은 율법과 성전을 진리로 재해석해 주시면서 그 표피적 성전과 표피적 율법 그것을 이제 부정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율법과 성전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이들이 그 예수를 바알세불 사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거 바알세불이 보내서 온 거지 저거. 저거 사단이지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바알세불은요 바알과 제붓의 합성어예요. 근데 바알이라는 건 이방인 그 베니게의 신의 이름이에요. 근데 베니게의 신의 이름이라고 해서 그 바알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나쁜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남편, 주인 이런 뜻이에요. 그냥 바알. 뭐 굳이 파자를 하면 성전으로 오신 하나님. 그걸 성전으로만 보면 그야말로 베니게의 신 바알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진리를 알면 그거 하나님이에요. 바알. 근데 제붓, 세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붓이라는 건 날개로 날다라는 뜻이에요. 사전은 파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날개로 나는 게 파리밖에 없어요. 날개로 날다. 그럼 날개로 나는 그 성전, 그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서 있던 그 성전. 그런데 그 성전으로 구원에 이르면 그 성전이 바로 아 하나님의 진리로 내 마음이 되는 거지만 그것으로 그냥 섬겨버리면 그게 뭐예요? 그야말로 사단, 바알세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주님이 그 성전에서 그 성전으로 오신 당신, 그 당신 안의 진리를 그 성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리로 얘기를 해줬더니 그들이 저거 바알세불이네? 사단이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 바알세불이면 어때요? 사단이면 어때? 근데 그걸로 내가 그 진리를 알게 되면 그 바알세불도 나에게 선물이라니까요? 근데 이들은 그걸로 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저거 나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대적자, 사단, 저게 바알세불이지, 저게 마귀 새끼지 라고 이야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참성전으로 오신, 참율법으로 오신,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알제복, 사단으로 보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 모형으로서의 성전, 지켜야 할 계명으로서의 그 율법, 즉 진짜 사단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보는 게 진짜 사단이거든요. 진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거기에서 예수를 가리켜 저거 바알세불 사단이라고 하면 그들이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불과 유황못으로 들어가게 될 사단이 되는 거예요. 대적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똑같은 성전, 똑같은 율법, 똑같은 예수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바알세불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구원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알세불의 논쟁 가운데 이런 진리를 던지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다툰다고 그랬나요? 뭐 개혁성경이나 하여튼 이렇게 분리가 되고 집과 집, 성전과 성전이 오이코스, 오이키아
분리가 되면 겉과 속은 하나로 연합이 되어야 이게 이거이구나 라고 해야 진리가 되는데 이게 서로 분리가 되면 어떻게 그게 나라가 서는 것이며 어떻게 그게 성전이 서는 거겠냐 이런 말이에요. 자 마귀가 마귀하고 싸우면 어떡하냐 이런 말이 아니라 야 겉과 속은 하나로 이해가 돼야지 니네는 속을 진리를 내용으로 담아 줬더니 왜 겉으로만 보고 그것을 그 진리를 못 봐. 그러면 어떻게 나라가 서고 어떻게 그게 성전이 서는 거겠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예수가 이 성전이 뭔지를 율법으로 그 진리를 담아 설명해 주는데 너희가 그걸 바알 세불이라고 한다면 니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사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건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로 너희가 못 알아듣는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무얼로 도대체 무얼로 귀신을 쫓아낼 거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건 그거밖에 없어. 진리는 그 몫이에 그건 이 땅에 그냥 내리꽂힐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어떤 모형에 담아 너희에게 준 건 그 아래 것밖에 없어. 율법, 성전, 예수밖에 없는데 그걸 너희가 내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바알세불 사단이라고 하면 네 아들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어떤 걸로 어떤 방법으로 그 귀신에서 노여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야말로 사단의 자식인 거야. 뱀의 자식인 거야. 이 독사 새끼들아. 그러는 거야.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들은 못 듣는구나. 내가 진리로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못 듣는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네가 아버지라고 하는 거 그게 마귀야. 니들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건 사실은 그게 마귀야. 그게 율법이거든. 그게 성전이거든. 그게 제사거든.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거야. 마귀의 아들들이야. 독사의 아들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욕심을 이게 욕심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게 에피두미아, 두 마음. 선악의 마음. 그걸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그 에피뚜미아 두 마음으로 자기 것들로 이야기하는 거. 인간들의 자존심, 그 남들의 눈에 보이는 나라는 그 가치를 위해 사는 거기에 이용하는 그 율법들, 그 말씀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제 것이에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사단이야. 바알세불이야 너희가. 독사의 아들이야. 마귀의 자손이야. 그런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를 구원하는 메시아도 예수 그리스도인 거고 마귀의 아들들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그 옛뱀 마귀 그들이 봤을 때 옛뱀 마귀도 누구인 거예요? 예수인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은 그 예수에 의해 죽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 그 예수가 옛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오해된 예수, 섬김의 대상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오해된 예수, 그 뱀, 그건 얼른 죽어야죠. 그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오해된 예수, 그 뱀이, 나에게 그 뱀이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자기를 뱀이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뱀으로 죽을게.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라고 행하지 말고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 오피스 그 뱀은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치료제로 주신 장대 노뱀이었죠.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장대 노뱀. 그 노뱀은 불뱀의 형상이에요. 역시 물의 반대. 불로서의 뱀. 그건 물리면 죽는 거죠. 치명적인 도구로 사람을 죽이는 뱀. 근데요. 히브리어로 나하쉬하고 그 네오쉐트가 놋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나하시라는 게요. 자, 아래의 것으로 그 죄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그게 뱀이에요. 이 아래 것으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설명하면. 근데 그게 네호쉐트가 되면요. 그렇게 해서 완성해버리면 그게 노시예요. 놋. 근데 그게 뭐냐면 노시라는 게 네오쉐트가 노시 성전에 어디서 쓰인 건 줄 아세요? 성전 마당에 제단 만들 때 쓰는 거. 그러니까 섞인 것에서 노스는 섞인 거죠. 합금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가면 갈수록 은, 금, 순수한 것으로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섞인 것에서. 섞인 것이 바벨이니까. 그죠? 바벨론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그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나라로 끌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놋뱀이라는 건 놋의 성격을 가진 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 그 제단의 성격을 가진 그 뱀, 율법이죠 당연히. 희생제사죠, 그죠? 열심히 인간들이 그 두 마음으로 반복하는 거. 그걸 언약에다가, 언약의 기둥에다가 달아버려요. 스타우로스에다가. 그럼 언약의 관점으로 그걸 보게 되면 아 그건 우리 보고 그렇게 열심히 행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희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라는 거로구나 라고 그 노뱀을 호라우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선 그 놋뱀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대하여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 뱀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뱀으로 왔다? 내가 성전으로 왔다? 내가 율법으로 왔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죽을게? 그걸로 내 죽음으로 너희가 그 진리, 그 사랑, 그 은혜를 봐! 호라오 해라! 그러면 살아! 그러는 거기에서 뭐 몇 명이 그걸 받겠느냐 아니면 뭐 아무도 안 받다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은 독자인 성도에게 구원의 원리 그 은혜 그 사랑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몇 명이 받는지 관심 갖지 말고 내가 받는가를 확인하라니까요. 나에게 있어서는 그 뱀이 그 불뱀이 그 언약의 기둥에서 정말 죽은 뱀이냔 말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으로 오는 건데 그 뱀이 거기에 진짜 달려 죽었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다는 건 성전이나 율법이나 예수를 진리로 보지 못하고 성전 마당적 개념으로만 보는 것을 말하는 거고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난다라는 건 성전과 율법과 예수를 진리, 그 아가페, 그 사랑, 그것으로 내용으로 보고 살아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표피적 성전과 표피적 율법과 그 표피적 예수, 나의 섬김의 대상이었던 그 예수가 죽는 거예요. 거기서 부정당하는 거, 삭제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서 뱀 독에 물리면 바로 그 뱀의 독으로 해독제를 놔야 살아요. 의사 선생님들 많으신데 맞죠? 자기가 어떤 뱀에게 물리면 그 뱀이 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아니면 그 뱀의 독의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동마다 증상이 다르거든.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불뱀에 물린 자로 이 역사 속에 던져 넣으세요. 그들은 모두 그렇게 불뱀으로 살다가 뱀의 후손으로 유황불못에 들어가야 할 운명인 거예요. 모든 존재가. 안타까운 건 자기가 뱀에 물렸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뱀에게 물린 것을 알고 노뱀을 바라본 자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장 9절 보세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죽여버린 거예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며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가 전부 바라보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니까요. 너 내가 뱀에 물린 자네? 라고 인식하고 본 자는 살더라는 세상 모든 아담들은 선악과 패러다임 아래에서 가장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들의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뭐 간디나 법정이나 이런 타종교인들 아주 청렴결백하게 검소하게 산 사람들을 존경한대요. 많이 존경하세요. 그거랑은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들이 인간들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잘 살아낸 사람들을 롤모델로 지켜 세우고 그들을 본받아 살고 싶어 해요. 이게 인간들의 자기과시 욕망이라니까요. 남들이 나를 칭찬해 줄 거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그렇게 사세요. 근데 진리를 알고 보니까 아니 그렇게 나를 과시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것들을 충실히 행하는 그게 죄네? 진리를 알고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어떤 반응을 했어? 내가 사실은 뱀에 물렸던 거구나.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살아서 나는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그걸 죽이고 나를 살리는, 진짜 나를 살리는 그 생명,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진리로 이 땅에 오시니까 그 진리를 보면 되는 거예요. 율법과 성경이 그리고 예수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제대로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그들만 삽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이 시작되는 시점에 모세의 뱀과 애굽 술사들의 뱀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뱀은 하나님이 보낸 뱀에 의해 죽는다. 어디의 뱀? 애굽의 뱀. 세상의 뱀.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으면 그 뱀은 여호와의 명하심에 의해 있게 된 뱀이네요. 그죠?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며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니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킨이라. 고대 시대 때 지팡이가 가지는 의미는 훈육, 가르침, 인도 이런 거였어요. 이 라메드라는 단어 자체가 지팡이란 뜻도 있지만 가르침, 훈육, 인도. 여기서 라마단이라는 게 나오고 이스라엘 이슬람 교인들이 라마단 하죠.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자기를 훈육하고 하는 그런 기간. 그래서 낮에는 굶고 밤에 10배 먹고 그러잖아요. 순사기꾼들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 지팡이, 이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하고 훈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몽댕이로 애들을 때리지 않고 뾰족하게 지팡이를 앞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그 쿡쿡 찔렀어요. 훈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인도한다라는 걸 그 가르치는 쿡쿡 찔러가지고 아 비인간적이죠, 그죠? 차라리 때리지 화끈하게 그냥 그런 지팡이란 말이야. 이게 라메드가. 그런데 그 지팡이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훈육하기 위해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가 뱀으로 온다니까요. 뱀으로 와가지고 그 가짜 가르침, 거짓 가르침 그걸 먹어야 그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술사예요. 술사. 헛것을 가르치는 자들. 헛것으로 인도하는 자들. 헛개비를 만들어내는 게 술사들의 술법이잖아요. 그 뱀. 아무리 멋져 보여도 하나님이 보기엔 저거 헛개비. 간디? 아유, 헛개비 저거. 내가 너한테 그거 만들어 갖고 오라 그랬니? 그래봐야 육신인데? 그러니까 아래의 뱀, 옛뱀을 죽여서 삼켜버리는 건 하나님의 명대로 이 땅에 오신 뱀이에요. 하늘의 뱀. 여러분, 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뱀에 대한 이미 선입관을 갖고 있어서 징그럽고 더럽고 이러지만 당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출애굽기가 출애굽할 때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쓰여졌을 때의 뱀은 뭐예요? 그때 파라오들이 전부 왕관에다 달고 있던 게 뭐예요? 뱀 신이었어요. 그때는요 더럽고 무섭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최초의 성경의 수신자들이 그걸 받았을 때는 그 뱀은 신이었다니까요. 지금의 우리는 그 뱀이 어떤 건지 아니까 아이고 무서워 더러워 악 마귀 새끼 이러지만 그때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왕이 모자에다 달고 다니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단 그런 좌우 선악 어두운 빛 이런 것에서 지금 벗어나는 게 구원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자꾸 그게 선명해져가지고 야 저건 악이고 이건 선이니까 우리는 이쪽에만 서 있자라고 가면 그걸 잘 가르치는 거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죄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오늘날 교회는 그걸 확실히 구분하여 한쪽을 따르는 걸 훌륭한 신앙이라 그래. 그게 자유입니까? 꼬리의 동력으로 살고 싶어 하고 살 수 있다 자신하는 그 바다의 물고기들, 바다 뱀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바다 뱀을 하나님의 명을 받은 뱀이 삼켜버리는 게 구원이에요. 죽는 거라니까요. 그 뱀에게 먹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신 후에 꼬리를 잡아라 그런 거예요. 뱀은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 잡으면 죽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이스라엘을 훈육하여 인도해내는 지팡이입니다. 이게요. 야곱이 평생 죽을 때까지 짚고 다니던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란 말이에요. 이것이요. 던졌더니 땅에 던지니 땅에다가 던진단 말이에요. 던지니 그것이 뱀이 돼요. 모세가 뱀에게서 피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제 다른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꼬리, 뱀의 꼬리를 여기서 잡다라고 번역이 된 그 하자크가 묶다, 정복하다, 그래서 치유하다 이런 말이에요. 뱀의 꼬리를 묶고 정복하여 치유해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로. 그 지팡이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그 뱀이 그 지팡이가 애굽 술사의 지팡이 그 뱀을 먹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뱀이 나쁜 거예요? 그걸로 진리를 알면
그러면서 또 남자들은 몰래 끓여 먹기까지 해.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그 예수의 오심이 무시무시한 심판인 거예요. 뱀으로, 무서운 살육의 뱀으로, 심판의 뱀으로 오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웬 말입니까? 온 세상이 잔치를 벌여 자기가 도륙되는 현장인데 그리고 왜 크리스마스에 안 모이냐 그래. 아 모여서 노세요. 335. 그걸 왜 교회 행사로 그런 걸 하냐고요. 교회가 그 크리스마스하고 무슨 상관이요. 원래 그 날도 콘스탄틴 대제가 그냥 태양신의 추기를 야 우리도 어떤 기념할 날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야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우리가 태양신의 추기로 지키던 게 며칠이지? 아 12월 25일 그냥 그날 해. 그래서 성탄절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온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니까 그날이 잔칫날이지 뭐.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동그란 거 달아놓는 거 있죠? 그거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신의 축일에 그 태양을 기념하며 그 참빛은 잊어버리고 모형으로 준 태양을 기념하며 자기들끼리 잔치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걸 비밀 삼아 또 한복 챙기고 한 목사들하고 얘기하면 늘 그걸로 부딪히게 돼. 야 하나님의 탄생과 부활이 아니 너희들 뭐 돈 거더라고 무슨 우리에게 준 거야? 근데 아니래. 뭐 그게 아니라 어쩌저쩌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다 그 얘기예요. 그냥 날 많이 만들어서 돈 걷자. 그 우리만 맨날 적자야. 대목은 다 놓치고. 아니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태양신의 표식이라니까요. 그럼 콘스탄틴 대제가 크리스마스도 그렇게 만들었으면 아니 기독교의 표식은 또 뭘로 만들었겠어? 역시 그걸로 만들었죠. 우리가 가장 친근한 거 그걸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뭐 나치도 나오고 불교 만자도 나오고 이게 태양신의 표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 이게요. 그리고 이거 앵커 같은 것도요. 여러분 옛날에 로마의 그 태양신을 섬기던 그 시대의 신상들은 그 하여튼 여러 가지 신의 얼굴들이 있는데 거기에 항상 태양을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이게 십자가가 된 거예요. 이런 신상 위에 태양.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뭔지 모르면 막 십자가면 어떻고 뭐 몸은 어때요? 근데 그 의미를 알면 그건 나에게 소중한 게 되지만 모르고 그냥 붙들고만 있으면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그거 어떻게 한번 붙들고 기도하면 뭐가 기도가 더 잘 된다고 그거 붙들라고 쌈박질하고 자기들끼리 참 그러면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드라큘라 앞에 가서 아무리 해보세요. 이걸 도망가 뭐하는 거냐 너 손가락을 확 잘라버리기 때문에 아니 마귀 새끼도 비웃을 짓을 하고 앉아있다니까 그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머물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애굽의 그 태양신 라의 시나리오와 똑같은 거예요. 그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아는 그런 신화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너희들이 가장 잘 아는 것으로 내가 복음을 설명해 줄게 하고 하나님이 그걸 들어서 구원이 뭔지 진리가 뭔지 설명하신 거란 말이에요. 애굽의 그 태양신 라도 인간들이 인식이 불가능한 그런 신이었어요. 그들에게도. 그래서 그걸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멤피스의 소란 말이에요, 소.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그 신 만들어 봤더니 소를 만든 게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430년간 본 게 그거밖에 없거든.
근데 그 시나리오에 의하면 그 태양신 라를 대적하는 땅의 신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뱀이에요. 땅 속에 사는 뱀. 큰 뱀. 그래서 이 태양신 라가 그 대적하는 그 대적자가 사단이라 그랬죠? 그 사단을 죽이러 내려와요. 근데 뭘로 내려오냐면 양으로 내려와요.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애굽 라신의 시나리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양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며요. 양으로 오는데 그 양을 그 뱀에게 인도하여 내려가는 그 뱀, 그 양의 대변자가 뱀이에요. 그 뱀이 내려가서 그 큰 뱀을 세 토막으로 내서 죽이고 평화가 와요. 그게 태양신 라신의 시나리오인데 그거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그거니까 내가 그 진리, 그 평화, 그 안식을 그렇게 설명해 주마. 라고 양, 뱀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적으로서의 그 용이나 그 뱀은 진리로 이해되지 못한 율법으로서의 성전, 예수, 성경, 세상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다라고도 부르고 어두움이라고도 부르고 기품이라고도 부르고 저녁이라고도 부르고 밤이라고도 부르고 죄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진리의 영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 안에 들어가라 그러세요. 씨를 심고 죽어라. 들어가라 그래요. 그리고는 그 아래 것들 속에 숨어있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들을 그 아래 뱀의 자리, 바다의 용의 자리, 무적행 속의 그 짐승의 자리에서 건져내주시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눈이 떠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 진리로서의 성경, 그 진리로서의 성전, 그 진리로서의 예수, 그 진리로서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사단이나 바다나 어둠이나 죄나 악이나 선이나 밤 이런 것과 무관하게 하늘의 존재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용서라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걸 아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나? 라는 의미에서 주는 게 있겠니? 다 선물이야. 다 선물이야. 그걸로 알면 돼. 심지어 조심스럽지만 네 죄도 네 선물이야. 그거 없이 선악과 없이 어떻게 생명나무를 하러?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한 10년간 단계를 밟아오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아무한테나 가갖고 선악과가 사실은 그 죄가 우리에게 선물이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줄 사람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주세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 거렸겠어요. 빨리 돼야 줄 텐데. 근데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또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우리가 아 그런 거구나. 그 모든 것, 그 어둠의 저편에는 그 진리, 그 빛이 있는 거였구나. 라고 다른 이들에게 말하게 되면 다른 이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의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으니까 우리도 사단이라고 불러요, 그들이. 마태복음 10장 25절 보세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겠도다. 집주인을, 성전이죠. 마스터. 그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너희들을 그 껍데기만 보는 자들은 바알세불이라 부를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왜? 그 껍데기가 벗겨질 날이 온다. 어떻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걸 빛으로 말하고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걸 집 위에서 성전 위의 것으로 얘기해 줘. 그러면 어떤 이들에게는 그 감추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 그렇게 숨은 것은 반드시 내용으로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껍데기로만 보는 율법주의자들은 그 내용들이 환하게 드러낼 때 그 진리에 반하여 사단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대적자의 무리가. 그럼 끝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어디 있어요, 다? 예배당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성소에서부터 심판한다. 아, 그렇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얘네들이 왜 절에 가 있겠냐고. 교회에 와 있지. 그리스도가 왜 절에 가 있어요? 거기는 석가모니가 가 있지. Anti-Christ.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말하는 마귀의 자손들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성소에서부터 심판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즉 이 어두운 세상에서 아래의 것으로 말씀해 놓으신 걸 갖고 빛으로 말을 못해주면 그 사람은 고민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목숨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진짜 참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어두운 데에서 어두운 것을 갖고 그 빛을 이야기해주면 그들을 별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 광명을 이야기해주면. 아니 빛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성전 하나님이 그걸 세상 이거 어둠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뭔지를 알았어요. 근데 똑같은 성전이에요. 어둠이네. 근데 그게 뭔지를 알았으면 그걸 빛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둠을 보고 이게 빛이네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라니까요. 어둠 안에 이 육신 안에 사는데 내가 뭔지를 알았어 이제. 그럼 내가 빛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비추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 뭐 대단한 걸 받고 뭐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을 비추는 자들, 광명, 별, 곡합.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전쟁하는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책에 기록된 자, 이건 생명책이죠. 성경. 그게 내 이야기가 되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나에 대해서 논명된 거니까. 근데 그게 예수의 이야기면 그냥 그건 내 책 아니잖아요. 내 심판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요. 책들이 된다니까요. 그거는 성경 66권. 근데 그게 내 이야기가 되면 그게 생명이다 그래요. 그 말씀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여러분 아담이요. 사람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근데 성경에 보면 개역성경은 그냥 땅땅 뭐 흙흙 계속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런데 우리가 아담이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진리 이게 우리의 사람이에요 진리가 된 자 그래서 교회 계시록에서 우리를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이다 근데 이 아담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아다 말하는 데서 나와요. 하나님이 구별한 진리를 이제 소리로 내는데 이 소리에서 이제 진리가 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해가 소리니까. 근데 여기다가 뭘 주냐면
뭘로 여기를 만드시냐면은 아파르라는 걸로 만드세요. 이게 뭐예요? 이걸 티끌, 먼지, 모래 뭐 이래요. 이거를 이 아담아 여기에서 땅에서 땅이라 그래 이거 흙이라고도 여기에서 이걸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중간에 무엇으로 이걸 만들어내냐면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파르 티끌로 만들어낸다 그래요 티끌 근데 티끌 아파르가 뭐냐면 아래 것으로 말하는 말하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그죠? 아래 것으로 성전이란 뜻도 있고 입이란 뜻도 있고 말이란 뜻도 있으니까 아래의 성전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담을 만들어내려면 뭘 주냐면 율법을 줘요. 그래서 율법 이거를 갖다가 티끌 먼지 모래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가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여? 그러면 그냥 먼지로 그들은 율법이니까 먼지로 떨어버려. 그들은 아파르야 일로 못 갔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여기에다가 이 율법에다가 집을 지면 어떻게 돼요? 성전을 지면 무너진다는 게 이 말이에요. 여기다 지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진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진짜 성전. 그러니까 이 티끌 이 먼지 내가 바로 여기였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물을 받아 이 티끌 먼지에다가 물을 대면 진리의 말을 대주면 그게 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이 여기에 물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모래같이 내릴 거야. 그럼 죽어요. 율법으로 내려오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지. 무슨 땅에서 먼지를, 티끌을 모아 쪼말락쪼말락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땅이라는 거, 이걸 그냥 땅이라고 읽는데 그냥 그렇게 읽고 싶은 사람은 읽어.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는 이들은 이 안에서도 그냥 복음, 진리를 발견해낼 수 있다니까요. 여기 머물면 죽어요. 먼지, 모래, 그 아파르에 머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별이에요. 아니면 별인 척하는 가짜 30척짜리 전구예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처지나 상황이나 여건이나 스펙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남의 눈에 비친 나, 그 남의 그 평가, 남이 평가해주는 그 나로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러세요. 남들이 나를 좀 어떻게 보면 어떠냐고요. 적어도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여러 해 공부했으니까 이제 조금씩은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복수를 해요? 왜 교회에서 당회에서 쌈박질들이 일어나죠? 네가 나를 물로 보냐? 이거 아니에요? 남이 나를 물로 봐주는 것만도 다행이지.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존재로 그들의 눈에 어떠한 존재로 비추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 진리, 그 생명이 있으면 그 복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은 호코스모스, 온 세상보다 천하보다 귀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릴 거니까. 근데 소품들이 하는 이야기에 그냥 절망하고 슬퍼.
슬퍼하고 그런다니까. 그 땔감들이에요, 나중에. 우리 후끈후끈하게 저, 천국을 따뜻하게 해줄 땔감들. 그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왜 나의 과거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더럽고 추하고 비루하고 감추고 싶은 것이 돼야 됩니까? 그것으로 내가 인간의 불가능함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됐다면 그걸 크라소마이 선물이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럼 무엇 때문에 미래의 일을 또 걱정하세요? 사후가 준비되어 있다며요. 근데 노후를 뭐하러 걱정해요? 사후가 불안전하니까, 불확실하니까 그냥 노후라도 어떻게. 다 거짓말이지. 그렇게 과거와 미래에 묶이면 여러분은 현재를 잃어버리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늘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늘. 그게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그럼 나는 지금 불행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가면 또 이룰 미래가 또 보여. 만족할 인간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불안에 덜덜덜덜 떨다가 조바심 내다가 록펠러처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다가 죽는 거야. 아 그럼 속으로 아 그럼 그 사람 그거 그냥 막 누리면서 살다가 가지. 여러분 그렇게 한 일주일만 놀아보세요. 재밌나? 아 그래도 한번 놀아나 봤으면 좋겠다.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곧 고통이에요. 그것도요. 인간은 하나님 그 진리 아니면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현재를. 여러분이 걱정하는 미래가 여러분 뜻대로 되어져도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아요. 잠깐, 잠깐. 봤지? 이렇게 너스를 떨 수 있는 그 시간, 잠깐. 근데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서 시선이 그리로 모아지면 또 불안해. 뭐하러 그렇게 사냐고요. 여러분은 그러면 단 한순간도 안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주셨다 그랬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평안, 평강 내가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현재에서 그걸 누리셔야 돼요. 지금을 사시라니까요. 과거가 뭐 어땠으면 어떻고 미래가 뭐 어떻게 다가올 거면 뭐 그게 왜 걱정이냐고요. 지금 현재를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한 발 한 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의 사건들을 묵시와 진리 속에서 재해석해서 살게 되면 그 어둠의 저편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시간과 그 사건과 무관하게 사는 진짜 하늘의 사람들이 되는 거라니까. 그 사건에 묶여버리면 여러분 그게 땅의 사람이에요. 그걸 지옥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내 곁에 있는 사람, 아, 이 사람이 이 정도 수준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이 정도의 학벌과 이 정도의 교양과 이 정도의 외모와 이런 것이 되면 나는 비로소 행복할 거야? 되나 보세요, 그게. 천만의 말씀. 그때까지 늘 불행하고 불안하게 살게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그분이, 그 사람이 나의 선을 이루는데 가장 적합한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거 아니에요. 그럼 그를 사랑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그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자예요.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말든 너희들이 데리고 살 거 아니면 참관하지 마 그래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 남의 시선에 비추는 그 사람의
이 스펙을 내가 걱정하느라, 왜냐면 그게 나거든요, 사실은. 사악한 인간들이 말이죠. 다른 놈들 찾아봐야 그게 다 그거예요. 인간이 어디 갑니까? 현재, 그 현재를 사랑하세요. 그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벗, 그 친구, 그게 여러분의 반쪽이에요. 지금 그 사람을 누리셔야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그 사람을 기대하지 마. 가난 너머에 그 풍요를 보셔야 돼요. 질병 너머에 그 치유를 보셔야 됩니다. 고난 너머에 그 천국을 보셔야 돼요.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정말 축복이요, 선물입니까? 아니면 무서운 뱀의 출현입니까? 제발 알고들 흥분하지 않은 거예요. 남들 논다고 그냥 들떠갖고 왜 남의 생일에 술 먹고 그래요, 자기들이. 다음 시간에 그 예수를, 성전을, 율법을, 세상을, 바알세불로 이해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를 넘나들며 결론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하시는데 무엇이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엇이 나를 대적하여 주신 것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나의 선의 재료들입니다. 그 주어진 것을 온맘 다해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